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입니다. 여러분, 이우왕 등장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방부방입니다 하면서 방부방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갖가지 방법, 그리고 뭐 골프장에서 심지어 가방 매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방부방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유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왕이 지금 나가고는 있지만 이 이유왕이 끝난 이후에 그냥 일주일에 두 번씩 갈 게 아니라 아, 이유왕을 고정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저는 이제 일이 더 많아져. 왜? 7일 동안 이유왕을 찍어야 돼. 그럼 일주일당 7개씩을 찍어야 되는데 방부방에서 어느 정도의 방법을 소개를 했고 초보왕도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왕을 오전에 고정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초보왕 3회, 방부방 2회에서 3회, 그리고 기타 뭐 리뷰라든지 상식왕이라든지 상식 파괴왕을 그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일 진행되는 이유왕 그 첫 번째 시간, 물론 1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진행되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골프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 골프, 참 골프라는 걸 일단 시작을 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넘은 분들은 야, 골프가 진짜 이제 재밌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요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돈, 시간, 열정, 모든 걸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누구에게든 필요합니다. 근데 골프가 왜 어려울까요? 골프가, 골프는 그냥 어려워요. 왜 그냥 어렵냐면, 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골프는, 탁구도 물론 어렵지만 요만한 탁구대에서 팍 상대와 게임을 하는 거지만, 골프는 일단 길이가 500m, 뭐 400m, 300m 이래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 조그만한 공을 쳐서 계속 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 인간이 그걸 갖다 극복하기에는, 뭐 멀리 쏘는 양궁 같은 경우는, 화살 같은 경우는 이 뭐 링이라고 하나, 스트링 같은 게 있어서 쭉빵 쏘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격 같은 경우는 화약이 있거나 아니면 공기가 있어서 딱 나가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있는데, 골프는 오롯이 그냥 여러분의 몸에 힘으로 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한 10m, 20m야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200m, 300m를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출발 자체가 우측으로 10cm가 벌어지고 좌측으로 10cm가 벌어지면 이건 뭐 이미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야구나 테니스나 탁구는 상대가 못 받게끔 팍팍 막 속임수도 쓰면서 못 받게 치면 되거든요. 근데 못 받게 칠 수 있는 구간이 꽤 많아. 근데 골프는 어느 정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똑바로 떨어뜨리거나 똑바로 쳐야 하는 그러한 마진이 상당히, 우리 마음의 마진이 크지 않아요. 그러한 부담이 골프라는 운동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왕이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겠습니까?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는 일단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탁 쳤는데 그냥 어후, 이 10cm만 벗어나도 완전히 뭐 산으로 가고 아니면 물로 가고, 그래서 유효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보고 여기에서 가서 쳐서 이걸 갖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막 처음에 조마조마하고, 이러한 과정을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골프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골프도 어려운데 스윙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스윙, 아 이게 뭐라고, 아니 작대기 가지고 공 하나 때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쳐서 공이라도 날아가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한 상황인 거지, 여기에서 공 날아가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들어서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어떻게 임팩트하고 이런 생각이 뭐 머릿속에 99%가 차지하고 있으니 골프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골프는 어려운데 스윙은, 저는 그래요, 이유왕은 골프 스윙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스윙마저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골프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유왕에서 본격적으로 매일 하는 프로그램으로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 신격화하고 있는 이 골프 스윙은 브라이슨 디셴보 또 뭐 매튜 울프 보면은 스윙 다 지들 마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왜 맨날 로리 맥길로이 따라하려고 그러고 왜 타이거 우즈 따라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더스틴 존슨 스윙은 왜 그런 스윙은 이상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세계 랭킹 1위 할 때 꼬임 보소 뭐 어떻게 공 멀리 치는 거 보소. 버버 와슨 안 이상하고 다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체 조건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스포츠의 운동 방식, 몸을 움직이는 방식 등이 전체적으로 이 습관화돼서 나오는 게 그 골프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휘두른다라는 것만 알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계속 공을 쳐서 공을 앞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골프는 영원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골프는 스윙을 어떻게 멋있게 하느냐 거기에 예술 점수가 절대 부여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프로 저도 포함해서 스윙은 겁나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반 아마추어 골퍼로서 스윙은 좋아, 가라 스윙은 좋아, 그런데 스코어가 안 나. 여러분들은 스윙의 각도로 신경을 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을 똑바로 보낼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그 목표의식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골프는 그냥 어려운 거. 하지만 여러분의 골프가 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은 그 어려운 골프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스윙을 갖다가 어렵게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골프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더 어려운 그런 골프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고 연습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어려워하는 이유 또는 잘 안 되는 이유 잘 되는 이유 뭐뭐뭐뭐 이유 그런 각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정말 골프를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봐주시고요. 많은 응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열심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